여러분, 오늘은 제가 금왕성, 요게 무궁화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 금왕성 분갈이 하는 영상 한번 올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세요. 제가 한 번씩 전체 사진 올려드리잖아요. 저희 매장 한 번씩 탐방하듯 올려드리는데 요 금왕성 분갈이 영상 올려달라고들 많이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요 금왕성은요, 2년 전에 6,000원짜리 10포트 심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묵어서 아주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살밥도 이렇게 보시면 통통하고요. 이렇게 발그라해서 너무 예쁘답니다. 자, 금왕성 분갈이 한번 같이 해 보실까요? 짜잔, 이게 뭘까요?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한 금왕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포토에서 지금 빼서 미리 작업을 해놨는데요. 하나도 안 묵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부용이에요. 왜 섞었냐면요, 원래는 금왕성만 심으려고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분이 요렇게 큽니다. 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요 부용이랑 같이 분갈이를 해볼까 합니다. 요렇게 보시면요, 부용이는 끝이 라인이 빨개짐 대신에 입장이 얇아요. 요렇게 보시면 날렵하게 생겼죠? 근데 금왕성은 어때요? 요렇게 생겼어요. 통통하고요. 그 다음에 융처럼 털이 살포시 살짝 나 있어요. 근데 묵으면 아까 제가 묵은 거 보여드렸죠? 그렇게 예쁘답니다. 제가 한번 큰 분에 식재를 해볼 겁니다. 제가 미리 지금 분갈이를 하려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 분이 커서요. 지금 요거를 미리 준비를 했는데 맨 밑에 굵은 마사를 제가 요만큼 정도 깔았고요. 그리고 토둥이 흙을 지금 요만큼 깔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넬쇼를 미리 조금 준비를 해서요. 요 넬쇼를 제가 요 분에다가 거꾸로 했네. 요 넬쇼를 요 분에다가 한번 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사를 요 위에다가 요렇게 점성이 생기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덮어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 가운데 센터 자리에다가요, 지금 요렇게 저는 지금 그리고 부용이 하나 그 다음에 또 부용이 하나. 여러분 이렇게 봐가지고요, 지금 요 안에 요 흙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과감하게 요 자구들은 떼어냅니다. 그래서 요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준비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 부분 다 웬만큼 다듬어 놨는데 뿌리가 좀 깊으면 다듬으세요. 다듬으셔서 요렇게 얘가 많이 줄거든요. 지금 손으로 많이 가려지기는 하는데요. 요렇게 심는 법 잡아서 요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 부용이 하나, 여기 부용이 요렇게
요게 보형이가 아니고 요건 금왕성이네요. 금왕성 지금 요렇게 보면 자구가 있죠. 요 자구 잘 띄어 가지고요, 이렇게 띄어 가지고 요거 버리시지 말고요, 작은 포토에다가 풀분 작은 거에다가 식재해 놨다가요 생기면 또 심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금왕성하고 부용이하고 제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자구가 이렇게 있죠. 요렇게 있어요 여러분. 자구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지금 흙 속에 들어가면 어차피 못 살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잡아 당겨서 요렇게 냅둬 주고요, 요거 풀분에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지금 흙 속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빼곡히 심을 거예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심을까요? 뿌리를 잘 못 잡으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흙 속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잘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또 이쪽에다 심으면 심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이쪽에서요? 뿌리가 이거는 지금 너무 굵고 지금 좀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러분. 뿌리를 최대한 잘라주시고요, 흙 속에다가 묻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자리를 잡으면 너무 이쁘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잡고 끝으로 이 큰 핀셋 집에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있으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네들이 하엽이지면요 얼굴 모양이 많이 줄거든요. 이거 보세요. 금왕성은 이렇게 뿌리가 좋아요. 이렇게 좋으니까 미리 제가 이거 다듬는다고 1차로 다듬어 놓은 건데도 뿌리가 워낙 굵고 좋으네요. 이렇게 잘라서 밀어 넣듯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백 보이는 데다가 얘도 또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여백이 안 보이게끔 보면서, 워낙 금왕성이 좀 부피가 커요. 이 아이들을 식재를 할 때 미리 다듬어 놓으시면 좋고요. 저는 1차로 이게 다듬어 놓은 건데도 워낙 뿌리가 지금 큽니다. 이렇게 여기 목대 있는 부분 되도록이면 안 다치게 여러분들 흙 터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셔가지고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지금 영상 보이라고 원래는 이렇게 넣다 보면요 이게 부러져요. 지금 요거는 제가 다듬어서 따로 심어 줄게요. 목대가 얇아서 요렇게 끝에 잡고 요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금왕성은요, 여기 솜털이 살짝살짝 나 있어서 흙이 이렇게 묻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적으로 나중에 물약 하르베 주고 물샤워 한번 해주실 때 먼지 다 털어지니까 그거 신경 쓰시지 말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 지금 이렇게 살짝 뭐라 그럴까? 지금 퍼져서 이게 이렇게 만지면요. 묵은 애들이 아니라서 워낙 이렇게 지금 딱딱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 가지고 심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백 있죠. 여백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 놓으세요. 그러면 같이 이게 요렇게 지금 빈틈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묵으면서 작아져요.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 애들도 작아지거든요. 그럼 이 사이사이 여백이 보이면 사실은 보기 싫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손으로 아까 제가 자르는 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내세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하루 이틀 말렸다가 흙 위에다 그냥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뿌리를 최대한 짧게 주고, 자구들을 다 이렇게 달았는데 좀 자구들 자르기가 되게 미안하네요. 근데 이거 말려가지고 하나도 버리시지 말고요, 말려가지고 그대로 식재해 주시면 되고요. 금왕성 못난이 하나 남겨. 응? 못난이 하나 남겨. 금왕성? 못난이 하나만? 줘요? 우리 저기 소다맘님이 금왕성 못난이 달라는데 몇 개 줄 거예요?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가 봅니다. 지금. 근데 이뻐요, 정말. 얘네들이 이게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진짜 이뻐요, 진짜. 그리고 이 큰 아이들 얼굴 요렇게 지금 삥 둘러서 제가 심었잖아요. 이제 또 금왕성 지금 몇 개 준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만 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다맘님 지금 금왕성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소다맘님 요렇게 드리기로 하고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만 식재를 좀 할까 합니다. 비어 있는데 요 부분에다가 라스트로 하나 심을까 합니다. 금왕성이 묵으면 진짜 이뻐요. 여기 버릇에서 제대로 안 들어가네. 묵도 안 망가지게 눕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이렇게 묵대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지금 넣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다가 얘가 목대가 얇아서 넣기는 되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목대가 얇으니까 좀 부러질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을 먹고 농장에서 나온 애들이고 묵은 애들이 아니라서 목대가 얇으니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용이는 욕심 안 나시나요, 소다맘님? 다 욕심 안 나요. 그러면 제가 부용이도 몇 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 남을 것 같아요, 지금. 꽃 같죠? 너무 이쁘죠? 아까 이 분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쓰길 잘했네요, 그죠?
정말 쓰길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저기도 있습니다. 우리 소담아님 하나 더 심으실래요, 그러면? 아니. 딱 심어칠 것 같은데? 그러면 여유가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남을 것 같지 않고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기도 한 움큼 있거든요. 빈자리에다가 얘네가 어차피 얼굴이 줄어요. 그래서 빈자리에다 이렇게 꽂아주셔야 됩니다. 봉우를, 아, 금왕성을 좀 더 꼽을 걸 그랬나요? 우리 소담아님 드리려고 제가 좀 덜 꽂았는데. 더 꽂아요. 더 꽂을까요? 나 하나만 더 주세요. 아니,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이뻐. 얘가 얼굴은 정말 정말 이쁘고요. 금왕성이 꽃이 그렇게 예쁜 거 아세요, 여러분? 꽃이 정말 환상입니다. 꽃보는 다육이 중에 또 하나입니다. 꽃도 오래 가고요. 진짜 많이 들어가죠? 분이 워낙 커요. 분이 워낙 커서 이렇게 보시면 여백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찔러놓으면 보이는 여백이 있을까요? 하나 더 꽂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아니, 어디? 그 사장님 앞에 여기요? 아니, 여기도 보이고 거기.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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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하나 그 사이 그 세 개 사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몇 군데? 여기? 아니 이 사이에요. 이 사이에요? 네. 어. 하나 들어가면 이쁘지 않아? 말 안 해봐도 됩니다. 안쪽이라 보지 힘듭니다. 여기에 지금 뿌리가 잘못하면 부러지거든요. 이쁘다. 네. 아까 또 여백이 조금 보이던 데가 여기 있네. 요 앞에 보이네. 아, 그림자 때문에 그렇구나. 네. 아니, 그림자 때문이 아니고 진짜 보여요. 아니, 내가 보고 있는 데는 네. 그림자 때문에. 꽃다발이네, 꽃다발. 여백을 안 보이게끔 하려고 넣다 보면요. 욕심이 나서요. 자꾸 넣다 보면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이게 하나를 여기 마지막 라스트를 넣을까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백이 보이는 데마다 다 넣자 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그만둘까요? 엄청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네, 예뻐요. 네. 여백 보이는데도 충분히 넣은 것 같고요. 하나 정도 더 넣자면은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넣다 보면요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만 넣어요. 이제 그만 넣어도 애들이 괴로워요. 근데 이게 묵으면요 작아져요 여러분. 커지는 게 아니고요. 예, 좀 한번 좀 더 찔러주면 안 돼요? 어디요? 얘요? 안성. 네. 지금 하나만 더 넣을게요. 이 소담이 거 하나 남겨놓고 제가 라스트로 넣겠습니다.
자, 완성품입니다. 짜잔. 어떤가요? 너무 예뻐요. 제가 지금 금왕성하고 부용이하고 같이 콜라보식으로 이렇게 심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부용이는 같이 라인이 빨간 대신에 이렇게 입장이 길고 날렵하고 조금 얇아요. 근데 금왕성은 입이 도톰하고요. 묵으면 묵을수록 동글동글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심으셔도 되고요. 초보님들 심기 제일 좋은 거는 넬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뿌리 부분을 대신 뿌리가 흙 속까지 닿을 수 있게끔 꽉 잡아서 밀어 주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넬숄에만 있으면 애들이 마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 흙을 같이 넣어 가지고 흙에 이 뿌리가 닿을 수 있게끔 끝까지 잡아 당겨 주시고요. 요렇게 이 아까 사실은 요 화분이 너무 크고 뭘 심어도 좀 안 어울렸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요렇게 해놓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도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자꾸 욕심나서 어떡할까요? 이거 그만하는데 여기 하나가 자꾸 보이네요. 눈에 거슬리네요. 이렇게 놓고 나면 또 빈자리가 또 생길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이게 끝이에요. 믿어요. 이게 네, 이게 끝이고요. 여기 지금 빈자리 너무 보기 싫어서 흙 속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흙 속으로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흙에 닿아야 돼요. 닿는 소리 나죠, 여러분. 지금 딱 그 닿는 소리 나면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어떤가요? 이제 그만 심겠습니다. 정말 진짜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분이 워낙 커서 정말 한두 끝도 없이 이제 여백이 제 눈에도 안 보이네요. 수다맘님 어때요? 너무 여백이 예뻐요. 보이나요? 예뻐. 없어요. 없어요. 어.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확실히 하나 가득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